상처. 솔직히 알고 생각 못생겼다고 말하면 돼. 아니 못생긴 걸 이걸 다 떨어서 뭐야? 내가 여자를 봤을 때 사랑을 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 아이고 오늘 초면이래. 야 너는 사랑할 수도 있잖아. 아니, 오늘... 야 그럼 저거 한번 해. 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봐. 아 그거? 밸런스 게임이야 그게. 밸런스 게임. 고르는 거 있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너 이거 봐, 이것도 모르잖아. 너는 우리보다 더하다. 네가 트렌드도 앞서가. 야, 여자라면은 둘 중에 누굴 선택할 것 같아? 여자라면. 여자가 선택하는 거야. 자, 세 번 이혼한 김민종. 이번에 초혼인 임원희. 아. 이번에 초혼인 임원희. 누구야 이거 만든 사람? 기분 되게 나쁜데? 아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세 번째 초혼이야 이런. 내가 여자라면? 와 이 고민하는 게 진짜 형한테 미안하다. 고민하고 앉아 있어 이런. 고민 너무 어려운데요? 세 번째 초혼이야 이런. 내가 초혼이야 이런. 내가 여자라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그렇게 못생겼어? 와 이거 진짜. 하나. 세 번 이혼한 김민종. 이번에 초혼인 임원희. 하나 둘 셋. 김민종. 셋! 김민종. 셋! 김민종. 난 원이 형했어. 난 주. 김민종. 난 원이 형했어. 난 주. 내가 형을 선택했다고. 뭐야 뭐야? 형? 너는 왜? 초혼인 임원이? 아니 근데 너무 잘생겼는데 세 번이나 이혼하면 이게 사람이 또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한 번도 안 간 원이 형이 그냥 딱 선택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 기분 좋아야 되냐? 형 이거는 약 고민하기 싫어서 그냥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고민하고 선택한 거야. 잠깐 반대. 그럼 왜 나를 선택하는 거야? 한 번밖에 한 번도 안 갔다는데 세 번이나 갔다 온 민종이 선택한 이유는 뭐야? 저는 아까부터 여자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거지? 야 좀 얘기해 봐봐. 형 못 생겼어. 형 못 생겼어. 아니 그거는 진짜. 아니 형 네가 못생겼어. 그거는 진짜. 아니 형 네가 못생겼어. 네가 화낸 게 아니야. 네가 왜 화내냐고. 이게 밸런스 게임이잖아. 형 아니 두 명 중에 두 분 중에 두 분 중에 두 분 중에. 너 아무것도 없는 걸 왜 먹냐. 빙고라도 봐봐. 빙고를 왜 먹어 너 가서. 이거는 그냥 밸런스 게임이야. 밸런스 게임. 땀 난다. 야, 게임이야. 땀 너는 종민 씨 들어보자. 아니 그 막 상처. 솔직히 알고 생각 못생겼다고 말하면 돼. 아니 못생긴 걸 이걸 다 떨어서 뭐야? 내가 여자를 봤을 때 사랑을 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 아이고 오늘 초면이래. 야, 너는 사랑할 수도 있잖아. 아유, 야, 다 사랑해. 오늘 초면이래. 야, 널 다 사랑하냐고. 아유, 이게 봐봐. 널 다 사랑해. 사랑할 수 없어. 사랑 안 할 수 없지. 진짜. 형이 나가줄래? 아니 얘는 어차피 얘한테 인정받아서 뭐해. 어떻게 너를 다 사랑하냐. 나는 맞아. 아 여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준 거. 네가 물어보니까 일단 앉아. 아니 이거 더 이상해요. 이거 야 그럼 빨리 넘어가. 이거 우리는 이제 자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빚쟁이 이상민. 빚은 없는데 계속 사업 망하는 김준호.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빚쟁이 이상민. 갚아도 갚아도 빚은 없는데 계속 사업 망하는 김준호. 와. 야, 하나, 둘, 와. 셋, 둘, 와. 셋. 김준호. 이상민. 아, 정민이 내 편이네. 너 얘기 좀 해줘라. 왜 사업은 도전이라도 하지. 그렇지. 이건 도전도 안 하고 그냥 갚는 거야. 내일이 그냥 죽을 때까지. 예. 그냥 갚는 거야. 내일이 그냥 죽을 때까지. 예. 와, 이러면 묻는 불에 자, 이거 독빠진 뭐지 이거? 독빠진 뭐지 이거? 빠진 빚이래. 갚는 것에 비해서 버는 게 적다 보니까 끝이 안 보였던 거야.
근데 계속 갔다 보면 언젠가 끝이 나와. 아,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라. 너도 밸런스 게임 하냐. 무슨 네 각오를 얘기라고. 뭘 말하는 거야. 자기가 막. 어? 아니 형.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말없이 갚고 있잖아. 형 그래. 최악이 뭐냐면. 아니 무슨 아니, 뭐, 게임을 못하네 이렇게. 아 근데 아니, 나름 재밌는데. 나름 재밌어. 네. 알았다고. 나름 재밌어. 자자자자 요번에 내가 낼게요 또. 자 일이 끊이지 않지만 재미없는 임원이. 내가 재미가 없어. 내가 재미가 없어. 아, 일단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저씨.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저씨. 아저씨. 이거 게임의 그냥 가상이라고. 게임. 그러니까 일은 많아. 이게 일은 많은데 재미가 좀 없다. 알았어. 일이 너무 재밌는데 일 없어서 맨날 노는 탁재훈. 아, 이거는 이거는 여자로서 내가 여자 입장으로서 개인 감정이 아니고 여자 입장으로서 여자로서 근데 그러니까 뭐 일은 없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여자로서 남자 입장에서 뭐냐면 먹고는 살아야 될 거야.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될 거야.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 내가 지금 놀면서 굶기냐? 와, 안 봐. 만약에 형 원희 형이랑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서 럭셔리한 호텔에서 묵으면서 쇼핑하면서 여행을 갈 수 있고.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생각해? 애초에 얘랑 여행을 가기 싫어. 아, 그래, 재미없어서. 아, 형 게임인데 왜 그런 일만 얘기하는... 그러고 시간이 없어.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행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많이 안 봐도 되잖아요. 일하느라고. 그렇지. 많이 안 봐도 되잖아요. 일하느라고. 그렇지. 얘기인데. 얘기네. 나름 재밌었어. 야야 어쨌든 다들 화 풀고 커피 한 잔씩 하자. 아까 형 나 사업 망한다는 거 취소 테테테 해주세요 진짜. 네, 테테테 나도 내가 했냐고 문제에서 한 거지. 그럼 다 나도 이혼 세 번 테테테. 자 형 형 형 우리 여섯 명이 동시에 자기가 나도, 나무 세 번 친다. 나도 그 그지 그 테테테 다시 자 취소 테테테 하나 둘 셋 테테테 테테테. 앞으로 이 게임 조심해. 낚시 때문에 여자친구랑 싸운 적 있지 않아요? 심하게는 없고 본인이 따라가겠다 그래서 개빠이 태웠는데. 그리고 나서 헤어진 적은 있죠. 바로? 아, 그 갔다 오는 뒤로? 왜냐면 갯바위 타면은 배가 내려주면 12시간 동안은 배가 안 와요. 맞아. 12시간 동안은 배가 안 와요. 맞아. 아, 짜증나겠다. 아우, 싫어. 열심히 그냥 안 기다리는 거 있어. 쫓아다니는 거 있어. 힘들어. 12시간 기다려. 좀 좋은 선장. 아니, 그러면 형, 여자친구하고 사귄 지 1주년. 기념일. 근데 하필이면 그 기념일이 예전서부터 낚시 가기로 잡아놓은 날이야. 그러니까 낚시 대회야. 상금이 걸려 있고 뭐. 상금이 걸려 있고 뭐. 상금 5천 대. 5천 대. 한 1억 걸려 있고. 그럼 뭘 선택할 거예요? 대회야. 상금 있어. 막 선후배들 다 난리 났어. 막 이날만 기다렸어. 그게 만약에 예선전이면 안 가고 저는 아 예선이면 토너먼트에서 만약에 내가 8강까지 가 있다 아 디테일 그러면 가죠 데리고 가요 저는 아 또 묘하게 또 데리고 가요 저는 아 또 묘하게 또 데리고 간다? 아니 데리고 간다? 안 되지 데리고 가서 대신 내 1등해서 5천만 원 따서 너 다 줄게 오야 여기서 더 꺾네 상렬이 형 형은 한 달에 술값은 얼마나 써요? 나는 그래. 소주값으로 한 궁금하다. 소주값만 한 4,500만 원 쓰겠지? 한 4,500만 원 쓰겠지? 소주값만 4,500? 쓰겠지. 아니, 근데 그게 한 달에 형 450이고 1년이면 5천, 6천 가까이 되는데 야 그건 최악이다 진짜 여자들이 진짜 싫어하겠다 한 달에 400 1년에 약 6천 450 소주를 뭐야 난 이 22살에 상렬이 형을 봤는데 내가 지금 47이잖아 여자친구 있는 적이 없었어. 잠깐만. 여자친구 없었어. 다 진짜? 설마. 여자가 없어. 진짜? 나도 너 여자 만나는 거 설마. 여자가 없어.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나 낚시 때문에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형 어쨌든
최악의 남자친구 선발 대회를 지금 하겠어. 최악의 남자친구? 최악의 남자친구. 최악의 남자친구. 얘기하려고 이렇게. 아...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취미가 많은 남자들을 아무래도 여자들이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7-8천만 원? 에? 잡는 그 맛이 있고 철마다 이제 골라서 잡을 수 있잖아. 소주값만 한 4-500만 원 쓰겠지? 소주값만 4-500? 1년이면 5,000-6,000 가까이 되는데 누가 제일 최악의 남자친구 한번 따져보자. 자, 태곤 씨부터 한번 볼게요. 네. 여자친구 데리고 갯바위 낚시 가서 14시간 동안 서 있게 한 이태곤. 아우시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네. 이건 진짜 아우시 이건 고소해 뭐 이거 고소해도 되는데 여자가 아니 여자가 아니 이런 노래 부른 거야 나는 갯바위 제가 나는 갯바위 제가 당신은 그게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도 아니 제가 분명히 그 해녀도 질리겠다 해녀도 질리겠다 눈이 따라간다 그랬고 들어가면 못 나온다 아 들어가면 못 나온다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리고 화장실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 서 있기도 오징어 게임이야 무슨? 가고 싶대. 가고 싶다 고민했다. 그러다 다 죽어. 아니 갯바위에 갯바위에 태고나 14시간이면 낚시만 했거든 저는 진짜. 좀 그런 그러니까, 거 낚시하면서 이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고 이래 된 거야. 처음에만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그분이 낚시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지. 몰랐죠. 그럼 여자들 잘 몰라. 그리고 갯바위가 컨디션이 어떠냐면 땡볕이란 말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나도 낚시를 모르잖아요. 뾰족해 그리고. 내가 낚시를 모르는데 태곤 씨가 우리 낚시하러 갈래요? 갯바위 쪽이 괜찮은 데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로맨틱하게 상상을 해. 아, 맞아. 갯바위에 파도도 치고 잔잔한 파도도 보고 태곤 씨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에 간단 말이야. 근데 태곤 씨는 낚시를 하러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최악이지. 아... 1위야 1위. 아 그게 잘못된 건가요? 1위야. 아니 본인이 간다 그랬잖아요. 자, 아니야 아니야. 우리 예를 들지도 마. 1위야. 그러니까 일단은 태곤 씨 두 번째 예를 얘기했죠. 네. 아, 두 번째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요? 완전 1위 A+1위네. 1위네 1위. 생선 입안에 반지 넣어서 프로포즈 하고 싶다고 한 이태곤. 생선 입안에 반지 넣어서 프로포즈 하고 싶다고 한 이태곤. 아이 진짜. 아니 그거를 얘기했어요. 진짜요? 얘기했었는데 와. 철회는 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고. 왜냐면 비싼 다이아를 할 텐데 만약 줄 터지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반지가. 아 그러니까 아, 잡은 걸로 잡은 거 안에다가. 와 라이브를 잡아놓고 와, 제가 잡아놓고 원래 계획은 바늘에 껴놓고 거기서 풀어주고 아 풀어주고 잡아가지고 네가, 그래 그래야지 야, 왔다 하고 얘한테 이제 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내려라. 근데 오빠 이거 뭐야 반지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근데,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때 딱, 멘트가 뭐야? 결혼하자. 야 갑자기 야 아니 거기서 반지가 나왔다가 결혼할 사?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 야 생선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생각은 뭐 해보지 않았어 실은? 아니 안 했죠. 아, 근데 지금 일이지? 지금까지는 일이지. 그냥 일이 아니야? 혼자니까. 지금까지는 일이야. 네. 일이야. 근데 상렬이 형 만만치 않아. 최악의 남자친구 후보 이제 상렬이 형 갑니다. 상렬이 형 만만치 않아. 불러보자. 어떻게 했는지. 술 취하면 자기 몸에 침 뱉는 지상렬. 아 최악이다 진짜. 아 최악이다 진짜. 이거는 주사주? 이건 낚시하고 결이 달라요. 주 단계에서도 이건 형 진짜 이거는 주사 아닌가 주사. 바로 파출소인데. 아 형 왜 그래? 그냥 침을 어떻게 뱉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퇴하지 않을 거야 자기한테 퇴하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뱉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 단전까지 젖어 있더라고. 이런 아우 틀린 거예요 뱉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모른다니까. 술 뱉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흐른 거 같아. 시럽처럼. 술 막 이거 형이랑 준현이랑 몇 명이 진짜 주사파인데 네. 계속 취해서 먹거든요. 근데 그건 뭐 옛날이니까 뭐 지금 뭐 지금은 뭐 결혼이랑 뭐 상관이 없지. 그걸 여자친구 앞에서 했다고 생각해 봐. 아 나 술 먹고 흔들림이 없는데 아니 얼마 전에 그 저기 저 연예인 그 저 딘딘 왔었어. 딘딘이 왔었는데 도장 깨기 하러 왔었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 네 발로 배바지로 걸어갔어. 난 멀쩡히 오고 집에. 난 멀쩡히 오고 집에. 그러니까 그거 왜 웃어?
임플란트 왜 보여? 태권아. 아니, 내 느낌에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자꾸 길게 하길래.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자꾸 길게 하길래. 야, 그럼 편성부에서 알아서 해. 내가 보기에는 그렇잖아. 아니, 지금 태권이 거랑 약간 좀 결이 다른데. 달라. 태권이 거는 지금 이게 최악의 남자 1위 맞아. 1위 맞고. 상렬이 거는 그냥 이거는 좀 약간 너무 장르가 다른 것 같아. 너는 그냥 그지 지저분 느낌이잖아. 지저분한 거. 그러니까 여자 자체가 지저분한 거. 그러니까 여자 지저분한 거. 태곤 씨는 여자가 근처까지 왔다가 도망가는 거고 상렬이 형은 여자 근처 자체를 안 가는 거네. 상렬이 형. 그러니까 얘는 접근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이 정도 지저분하면 누가 접근을 하겠어? 이렇게 살다가 못 만나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너처럼 헤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너처럼 헤어질 수 있어? 아, 다 헤어진 사람들 앞에서. 특히 너! 엄마, 왜 헤어졌어? 내 얘기 안 하려고 했어! 왜 헤어졌어? 왜 웨딩드레스가 찢긴 게. 야, 이거 봐봐, 물어볼게. 그러면 못 만나는 게 나아? 차라리 만나고 헤어지는 게 나아? 제가 낫죠! 예. 왜? 못 만나는 게 나은 거야? 아니면 만나고 헤어지는 게 나은 거야? 만나고 헤어지는 게 낫지. 어떻게 만나고, 만나고 헤어지는 게 낫지.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낫지. 왜냐면 못 만나면 그래. 아예 사랑의 맛 그런 걸 못 보잖아. 아예 안 만나고 그녀가 생각이 안 나는 게 맞죠. 아니지. 아니지. 너 52살이야 이제. 그건 사랑의 인큐베이터야 인큐베이터. 아주 만나고 먹었는데. 헤어졌다고 다들 난리네. 아, 다 너들 잔치다. 다 너들 잔치다. 유턴해서 좋겠다. 유턴해서 좋겠다. 야, 우리가 야, 공갈적 꼭지 두 개만 갖고 와. 둘 다 물려. 아, 둘 다 물려. 그거 끄네? 얘기잖아. 얘네들 지금 우리가 안고 지금 이렇게 울지 마 해줄 때인데. 그러니까. 사랑의 이유식 좀 주세요. 여기는 사랑의 이유식. 사랑의 어떤 게 이런 능력이 없어. 그럼 이 정도면 제가 낫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어떻게 아, 나는 태권 씨보다는 지상열 씨가 그래도 조금 낫다고 봐. 왜? 왜? 왜냐면 태권 씨는 여자가 난 저 사람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것 같고 바꿀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것 같고 상렬이 형은 저 사람은 내가 진짜 좋아하면 야 바꿔서 뭐해? 어? 바꿔서 뭐해? 어? 아 이거 바꿔서 뭐해? 지상렬이잖아. 형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지상렬로 보지. 아니 내 견주예요? 바꿔서 뭐해? 아니 내 견주냐고? 바꿔서 뭐해? 지상렬. 왜 목줄 채우고 밖에 산책 나가지? 박재훈! 얘는 그냥 그런 거야. 태권이는 그래도 태권이잖아. 네. 아니 근데 봐봐 태권이잖아. 네. 그럼 차라리 내가 좀 기다려지면 다시 볼 수 있잖아.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여자면 대방어랑 키스하지 넙치랑은 안 할 거야. 대방어랑 키스하지 넙치랑은 안 할 거야. 키스랑 넙치니까. 맞아. 야 게스트 모셔놓고 넙치라니. 대방어 넙치라니. 넙치, 방어, 보고. 갈치 느낌 약간 그 갈치. 갈치. 오징어 갈치. 오징어 갈치. 너 스스로 뭐야? 나는 뭐 너만이지. 우린 그냥 사람이야. 아 형은 저기 같아. 너는 얘는 짱뚱어. 아 짱뚱어. 짱뚱어 같죠. 옷 때문에 약간 가재미 같아. 아니야. 가재미 같아. 나는 상렬이를 바꿔서 상렬이 형은 내가 가정적으로 어떻게 할래?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면이 보여. 형이 사람을 참 못 바꿔. 내가 알더라고. 못 바꿔.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 나는 근데 만약에 어떻게 고쳐? 그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다듬어 주면 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여자가 없다니까. 자꾸 없는 거를 자꾸 설정을 해가지고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씩 얘기를 했냐. 저는 예전에 그 여찬이 있을 때 여기는 아주 저기 사람을 짜증기를 만드는 사투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악의 남자를 손가락으로 꼽자고. 그래. 하나 둘 셋 하면 최악의 남자? 서로 없죠? 최악의 남자? 뭐 이거 뭐 다 최악인데. 네, 아니 그래 하나 아니 그래 하나 둘 셋. 자 이태곤 이겼다. 자 이태곤 두 표 지상열 네 표 지상열 세 표 아 세 표 3표. 지상열 세 표 남 표 지상열 세 표 최악의 남자 최악의 남자 최악의 남자
최악의 남자. 오프에. 올해 최악의 남자. 새해 다 조심해라 너네들. 다 조심해라 너네들. 다 집에 찾아갈게. 기사 딱 나겠네. 최악의 남자. 최악의 남자. 2022 최악의 남자. 넙치 지상렬. 세상. 아니 가령 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분 이제 네 명이 이제 오빠가 됐어. 네. 근데 여자들 마음에 드는 모임을 간다고 하잖아. 네. 어 그래요. 상민 형이 부르고 동시에 하루에 불렀어. 넷 중에 누구 모임에 갔어? 아 겹쳤어? 아, 지금 재밌는 자리인데 원래라면 지금 다 통화했어 그날. 아 네가 그래 모르는 거야? 아 그럼 통화해봐.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느낌, 느낌을 한번 줘봐요. 형님 먼저 통화해봐. 솔직히 느낌, 느낌을 한번 줘봐요. 느낌을. 아 가령 씨 저기 오늘 저녁에 그 맛있게 하는 레스토랑 예약. 하는데. 아 괜찮네. 나 제일 맛있는 데 갈래. 아, 저 돈이 없어서 돈 내라고 지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가령아 저기 우리 동네가 맛집이 많잖아. 그래서 스테이크 한번 먹으러 한번 오자. 아, 일단 메뉴 스테이크 여기는. 화이트 와인에 어떻게 좀. 아 여기 스테이크. 맛있는 나도 덕분에 맛있는 거 먹어보자. 어 깜짝 놀랐어. 아. 이 복장에 스테이크. 어 깜짝 놀랐어. 아. 이 복장에 스테이크. 무슨 갈아입고 올까? 무슨 갈아입고 온 건데? 어 여보세요. 가령 동생. 어 여기 우리 나래 후배 있잖아 나래 후배 아, 네. 재밌거든 술 먹으면 같이 술 한잔 하려고 나래바 알지 거기서 술 한잔 하자 어, 이 정도 진 찬스를 아, 웬만하면 오고 돼 어, 그러게 야 진짜 여자, 써버리네 그것도 여자 너의 능력으로 불러야지 아니 어찌됐건 형 어찌됐건 일단 오게 하는 거잖아 똑똑한데 난 재훈이 형 궁금해 나는 그냥 난 재훈이 형 궁금해 나는 그냥 가령 씨 그 어, 지금 만나서 뭐?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어요? 아, 피곤하네 할 얘기 일단 사람 만나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어요? 아, 피곤하네 할 얘기 일단 사심이 너무 사람 되게 부담스러워 사심이 어? 진짜 카톡하세요 카톡하세요 진짜 아 형 뉘앙스가 너무 느끼하고 카톡? 카톡? 아 카톡으로는 좀 하기가 그렇고 일단 보고 뭐 일단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 뭐 아 그건 아, 저 일단은... 정했어요 아 저 정했어요 정했어? 그냥 정했어? 카톡으로 듣고 여기서 밥 먹고 소화시키러 나랫바 가서 수다 떨러 갈게요. 어, 그럼 여기 안 가네. 그냥 카톡으로 듣고 여기서 밥 먹고 소화시키러 나랫바 가서 수다 떨러 갈게요. 어, 그럼 여기 안 가네. 아니 아니 아니. 집으로 받을게요. 고민은 집으로 받을게요. 아니 아니 여기. 집으로 받을게요. 고민. 집으로 받을게요. 아니 아니 아니. 네.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릴게요. 살았으면 하는 사람 동네 살았으면 아 동네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 그냥 이웃으로 살았는데 동네 살았는데 우연히 마주쳐도 그렇게 거부함이 없는 사람 안 피해 저 같은 동네인데 저 몇 번 피했어요 오빠는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전 숨었다고요 아 이제 피했다고 숨었어? 저는 원희 오빠요. 어, 어, 왜? 저 요즘 공공 유산소 하는데 아침에마다 잘 같이. 어, 같이. 진짜? 네. 아, 진짜? 그래서 되게 아, 코드도 잘 통할 것 같고. 아, 진짜? 아, 네. 저를 잘 통할 것 같네. 네, 제 주변에 언니들도 많아요. 야 결혼해. 야 결혼해. 오빠가 해요. 오빠가 해요. 내가 재랑하라고. 야, 난 근데 제가 아는데 오빠는 저 같은 스타일 딱 싫어할 스타일이에요. 어? 왜? 아, 원희 형이 재랑 같은 스타일? 네. 왜? 야, 이 형이 뭐 누구 뭐 이 사람 저 사람 따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따지고. 너 저는 어때서? 그럼 우리 치타. 저는 상민이 오빠. 아, 예. 저는 상민이 오빠. 아, 예. 중간. 중간. 아니, 왜냐면 빚은 사실 빚쟁이의 그 삶 같은 거는 그것도 그거잖아요. 뭐. 어, 아무나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어, 아무나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신기해서. 경험치가 많은 경험치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 현대 사회 사는 사람들은 뭐 학자금 대출이나 뭐 전세자금 대출 다 있겠지만 그런 걸 넘어선 레벨은 얼마나 레벨?
아무나 해볼 수 없는 건데 그거를 그치? 이렇게 견디고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멋있는 거 같아요. 경지에 올랐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나면 진짜 맥주 한 잔이든 커피 한 잔이든 하면서 뭔가 그 어느 노하우를 좀 보고 싶다. 뭔가 누가, 내가 누가 살 거야? 맥주를 누가 살 거야? 내가 산다 임마. 우리 위키미키 유정이는 동네 이웃 주민으로 누가 가장 좋아? 동네 이웃 주민으로 누가 가장 좋아? 저는 준호 선배님. 준호 선배님. 왜? 뭔가 사람이 푸근해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좀 걸어 다니시는 거를 관찰해 보고 싶어요. 아파트 놀이터에 있었대. 있었대. 새벽에 아파트 놀이터에. 새벽에 나 아니야 혹시?